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내 12개 시군 63개 골프장 내 식품 접객업소 150곳을 점검해 9곳에서 유통기한 경과 등 12건의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안산시 A골프장의 클럽하우스 식당은 유통기한이 1년 5개월 지난 분말식품 등 13종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보관하다가 적발됐습니다. 화성시 B골프장 클럽하우스 식당은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서 판매했고 화성시의 또 다른 골프장 클럽하우스 식당은 중국산 장어를 원산지 표시 없이 제공하다가 적발됐습니다.